안녕하십니까. 낚시의 정석 진행을 맡은 나광입니다. 우리 낚시의 정석 프로그램을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 10편 정도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응원에 그리고 관심 어린 전화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고마움 먼저 표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제 장비의 마지막입니다. 계절 장비와 안전 장비. 계절 장비에 결국에는 안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 장비와 안전 장비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했었습니다. 이제 계절 장비와 안전 장비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계절이 명확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계절의 구분이 많이 이제 미비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절 장비 그러면은 사계절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동절기 그러니까 겨울, 하절기 그러니까 여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추운 계절과 그리고 더운 계절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그러니까 추운 계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계절 텐트 그리고 난로 그리고 보일러 그리고 방한복 그리고 방화나 장갑 모자 등등 내가 갖춰 입고 가지고 가서 추위와 싸우면서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됩니다. 동절기 그 낚시 예전에는 사실은 그 우리 낚시 겨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밤낚시 같은 경우는 불과 그 한 15년 전만 해도 밤낚시가 그닥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겨울에는 낚시를 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많은 장비, 방한 장비가 이제 발전을 하고 좋아지면서 요즘은 밤에도 한겨울에 낚시를 합니다. 먼저 텐트. 낚시 우리 처음 시작하시고 이제 입문자분들께서는 겨울 장비 준비에 가장 기초가 기본이 되는 텐트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텐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텐트의 그 펼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원터치식으로 해가지고 들면은 펴지는데 다만 이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원단 그리고 원단의 무늬 그리고 가격 그리고 안전성 그 다음에 무게 같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텐트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방한복에 같이 붙어있는 장갑 하절기는 손이 다 절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손가락이 다 나와있지만 겨울용은 손가락이 나와있지를 않고 다섯 손가락이 다 장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수 그 팁을 하나 드리자 하면은 장갑을 그러면은 다섯 개를 다 사용하고 우리가 지렁이나 미끼를 사용하실 때 장갑이 젖으면은 손이 시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다가 우리가 그 비닐 코팅된 비닐 장갑을 하나 끼워주시면은 장갑이 젖지도 않고 손이 시렵지도 않고 또 낚시를 하실 때 미끼를 잡기도 용이하고 하는 낚시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에 의한 하나의 팁을 또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동절기 상품 중에서 없으면은 밤에 낚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꼭 필요한 상품. 휴대용 난로가 있습니다. 각 그 브랜드 그리고 조그업체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냅니다. 낚시 이제 겨울철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한 겨울에 추울 때 밖에 나가가지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난로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나가서 보면은 다른 분들은 다 난로를 펼쳐놓고 펴고 낚시를 하는데 나만 없을 때 그리고 굉장히 추워질 때 낚시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낚시에 필수인 난로. 난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입니다. 가스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꼭 구비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열 효율성. 작은 가스 하나로 가능하면은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난로. 보시면은 뒤에 그 난로에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열 효율성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로 사용 시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앞서서 말씀드렸던 텐트 안에서 사용한다든지 혹은 차량 안에서 사용한다든지 할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맞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양쪽을 다 열어놓고 오른쪽을 열면 왼쪽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기가 되고 통풍이 되기 때문에 한쪽만 열어가지고는 통풍이 되질 않습니다. 난로 사용하실 때 필히 안전 유의하시면서 환기 잘 시키시면서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난로까지 준비를 하셨다 하면은 그러면 난로 다음에 이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우리 낚시를 안 하셨던 분들이 낚시를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일러 그러면은 뭐 무슨 낚시를 하면서 보일러가 왜 필요하냐, 보일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버너를 이용을 해서 물을 순환시켜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용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보일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야외용 특히 그 캠핑하시는 분들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낚시하실 때 우리 낚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보일러가 한 겨울에 밤낚시를 하실 때는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난낚시를 간다든지 혹은 날씨가 따뜻할 때는 굳이 보일러까지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밤낚시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추울 때 내가 낚시를 할 것이다 했을 때는 보일러가 있으면은 등하고 그리고 다리 쪽 이쪽에서 보온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처음 이제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준비를 해놓을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보일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 동절기는 추위와의 싸움이지만은 여름에는 더위입니다. 더위. 그리고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게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기입니다. 모기. 여름철에 낚시하다 보면은 땀 많이 흘리고 그리고 거기에 모기가 잉잉거리고 모기가 물때 굉장히 낚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위와 모기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른 장비,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 여분의 이제 그 속옷 종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실질적으로 낚시를 가서 해보면은. 그래서 여분의 속옷 정도. 젖어버리면은 굉장히 밤새 그 끄끄하고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낚시할 때. 그래서 여분의 속옷 정도 준비하시고, 모기 기피제. 모기 기피제는 뿌리는 게 있습니다. 뿌리는 게. 그리고 바르는 게 있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이두 가지 다 공통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피울 수 있는 향 종류를 또 한꺼번에 더불어서 준비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모기에서 해방되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여름철에 또 가면은 땀도 많이 흘리고 덥기 때문에 소형 아이스박스 정도 또 하나 해가지고 시원한 물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찌 보면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낚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고 야외 활동을 가서 야외에 가서 여름에 낚시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원한 물 준비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거기까지 준비를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꼭 필요한 게또 하나인데 요즘 이제 아주 새롭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게그 파워뱅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전기용품인데 충전을 해서 가지고 다니는 용량 12V짜리 거기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 미니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걸 바람을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서큘이라고 그러죠. 서큘레이터 이런 걸 준비를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면 여름 낚시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중에 이제 고급 상비약을 가능하면 우리 야외 다니시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낚시를 가가지고 현장에서 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준비를 이렇게 해왔는데 크진 않지만은 이런 구급 상비약 정도를 준비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작지만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계절 장비와 그리고 안전 장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분류를 했습니다. 장비를 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장비를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은 장비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축조, 직접 현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낚시를 갈 수 있는 그 설레이는 그 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출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출조 준비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수, 그러니까 우리 낚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낚시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훼손 그리고 환경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낚시를 처음 시작해서 이제 막 흥분돼가지고 설레어가지고 낚싯대를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물가에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주변 살피지도 않고 낚싯대를 펴는 경우, 어찌 보면 실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상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